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3점뽕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오늘 주가가 아주 시원하게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아주 뭐 좋은 기회다 뭐 그렇게 예,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오늘 뭐 저번에 말했지 않습니까? 좀 쌀 때 저렴하게 사면은 이 주가라는 게 또 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쭉 올라준다니까. 빠질 때는 몰라 이렇게 막 계속 빠지는데 또 언제 오를지 몰라. 그래서 갑자기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략이 뭐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분할 조금씩 사자. 항상 늘 내가 강조를 하잖아요. 없으면 사주지 않대. 안 사면 돼. 안 사면 되죠. 굳이 억지로 사는 건 아니에요. 한 조씩 한 조씩 살아간 것은 여러분들 여유 있게 살아간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잘 가요. 또 오르면 또 기분도 좋잖아. 그래도 매출을 더 살 수 있고 평당가 낮추고 그렇죠. 수량 늘리고 뭐 이런 재미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즐겨야 돼요, 투자를. 즐겨야지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탈모 생겨요. 그 머리 빠지고 특히 남성분들 안 좋아.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울증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여성분들이 한 40% 돼요. 6대 4 정도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즐기는 투자를 하자. 유쾌한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유쾌한 투자. 그죠? 뭐 평당가 떨어진데 뭐 기분 좋습니까? 하는데 아 자꾸 쳐다보니까 기분이 안 좋지. 자꾸 쳐다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계좌. 어쩌다 한 번씩 보고 해요. 연연해. 저도 계좌 안 봐요. 봐서 뭐 할 거예요? 뭐 팔 거예요? 어? 팔 것도 아니잖아. 그 어떤 분이 그 글을 하나 올려주시더라고. 댓글을 한번 봤어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인지도 있는 유튜버 가던데, 아저씨던데, 3전을 한 주도 갖추고 있지 않다. 뭐 그런 말을 하네요. 이분은 뭐 ETF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이니까 3전은 다 팔았다고 하네요. 작년에 팔고. 이제 뭐 ETF가 좋다고 막 떠들어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독자가 물어봤다는데, 3전은 살 생각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건 본인 스타일이죠. 본인이 사기 싫으면 안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ETF만 하겠죠. 저도 ETF 있어요. ETF 있는데 ETF 좋아. 수익률 한 30% 다 넘어요.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올해 한번 1년치 딱 보니까 30% 넘더라고 수익률이. 꾸준히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ETF는 간혹씩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구독자한테도 하는데 아, 뭐 ETF도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분산 투자하는 욕구에서 ETF도 조금씩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 유튜버잖아. 응? 독한 유튜버. 그냥 삼성전자만 열심히 주구장창 하는 거야. 그 틈틈이 사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요. 매출 샀습니다 합니다 하면서 하면 해요. 열심히 또 풀도 뽑고 돌도 캐야지. 여러 가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 주씩 한 주씩 사서 모으는 겁니다. 그런 재미로 이제 삼성전자 투자하는 거예요. 응? 삼성전자 팔아서 뭐 할 건데, 뭐, 그, 판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쌀이 나와요, 지금 당장.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판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삼성전자는 적립해야 돼, 적립. 어? 모은다는 개념이야, 모은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봐요. 천만 언제 팔 거예요? 하면, 아, 지금 뭘 팔아요? 팔기는 지금 아직 10년 더 남았는데, 더 이상 가야죠. 정말 안 되면은 기부할 거예요, 기부. 그냥, 어? 자식이 있다면은 만약에 증여라겠지만은, 자식이 없으면 국가에 기부를 해버리죠. 어려운 단체나 사회단체에 기부를 해가지고 그걸로 장학재단 만들어가지고 천만 장학재단을 만들든 해서 좋은 일에 쓰면 좋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그래야지 뭐 돈 버는 재미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마인드. 응? 마인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지만은 항상 선한 마인드, 응? 긍정의 기운 이런 걸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하면 여러분들 다 잘 돼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막 유튜브 얘기 막 듣고 막 맹신하지 마. 어느 유튜버 사라고 해가서 막 사고 팔아가 팔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판단에 본인 판단, 본인 책임에 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게 어느 뭐 유튜버가 해가지고 사라 해가지고 샀어. 팔아라고 팔고 그게 무슨 투자야. 그 투기판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투자는 한 멀리 봐야 돼. 최소한 5년 이상 보고 근데 매달 어떻게 얼마씩 모아가지고 적립해서 뭐 사고 모으고 몇 년까지 가겠다. 수익률은 몇 프로 정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사겠다. 오르면 어떻게 했다. 너름대로 자기 철칙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 유튜버들은 대부분의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즐기는 거지. 천만 채널에 오면은 뭐 재밌고 즐겨 할 뿐더러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멘탈을 좀 약간 내가 강화시키려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3점 뽕도 막 넣어주고 그러다 보면은 막 희망회로가 뭐 두뇌 머릿속에서 빙글빙글빙글 돌아요. 돌다 보면은 이제 취해가지고 야 3점 가자. 어느 정도의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응?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나중에 사랑이 생기지. 이 사랑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랑.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투자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장기 투자가 돼요. 장기 투자. 멀리 가자. 가자.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오래 갑시다. 지금 당장 뭐 2,500원 올랐다고 해가지고 거기 더 도치될 필요 없어요. 오늘 올랐어. 또 떨어질 수도 있어. 또 내일. 응? 내일 떨어질 수 있어. 우울해한단 말이야. 아이고, 오르면 올랐구나. 아, 그래. 좀 좀 더더 모아야 돼. 떨어지면 더 모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아이고, 올랐으니까 막 내일 더 오르겠지. 막큰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래도 떨어지면 너도 멘탈 나간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항상 아쉬워. 아, 못 샀다. 눈물 나더라, 눈물 나. 막, 슬프고 눈물 나요. 어떨 때는 오르면은. 못 샀기 때문에. 아유, 그래도 한 2,500원 쌀때더 모아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구나.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게 사람 난 심리인데, 특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막 계속 떨어지니까 막 죽겠습니다. 막 하면서 한강 가야 하나요? 낙동강 가야 하나요? 뭐 어떤 분은 100만 원까지 나왔다. 100만 원. 100만 원 가겠습니다까지 나왔는데, 강에는 왜 가? 저기 바닷가도 좋은 데 많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멘탈 관리 잘 하십시다. 잘 하시고. 지금은 그래요. 지금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이제 장난질 많이 할수 있어요. 이제 개미들 한번 털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개미들이 또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요. 될수 있으면 쌀때 사가지고, 또팔 때, 좀 오를 때 파는 개미들도 많아요. 단타 개미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기 때문에, 뭐 그런 개미들은 난 탓할 건 없어요. 뭐 투자 스타일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지 투자 스타일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속된 말, 자기 꼴리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좋으면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자. 장기적 안목으로 보고, 원리보자, 원시안적으로 봐야 돼요. 멀리 보고, 멀리 투자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특히 자식들 있는 분들한테는 열심히 해서 자식한테 물려줘도 좋고, 저처럼 나중에 정안 되면은 그냥 기부해요. 좋은 단체 아니면 자학재단 만들고 그냥. 넘겨버리고, 진짜 뭔가 말대로 빛과 소금이 될수 있는 그런 존재론이 되라는 겁니다. 응? 쓸 때는 어떻게든, 그동안 좀 시간이 지나면 배당 나오잖아. 그 배당까지 먹고 살면 되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자기 연금 있고, 또뭐 부업으로 좀 하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뭐, 한 달에 막 돈천만 원 있다고 해서 다 씁니까? 대부분. 그냥 먹고 쓰는데 쓰면 돼요. 그냥 새콤이 한 번씩 먹고, 그냥 맛동산 좀, 좀 먹어주고, 가끔마다 저기 닭똥집 8,000원짜리 사가지고, 먹으면서 즐기면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5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뭐 스테이크 먹고, 와인 먹고, 그게 무슨 뭐 인생 뭐 즐겁습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캔맥주 하나에 그냥 닭똥집이도 실컷 행복할 수 있고, 해피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얼마든지 금액이 작아도 충분하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재밌는 게 그거예요. 행복감 느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되고, 돈좀 벌고, 뭔가, 성취감을 느낄 때, 난 그게 난 되게 행복해요. 해피해. 응? 그게 행복, 나 같으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런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돈도 벌 분들어 확신도 없고, 투자에 대한 뭐 개념도 새로 생기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구독자분들도 많지만은, 막 구독자 막 10만, 20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작은 숫자라도 이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깨우치고, 제대로 가치관 만들어서, 투자에 대한 가치관 만들어가지고, 저랑 같이 이게 오래 가는 것을 저는 원하는 거지, 뭐, 10만, 20만 그 구독 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저는 뭐, 많아도 좋겠지만은, 작더라도 좀 내실 있으면 내실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알짜배기 같은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한 300전사, 막 이런 거딱 만들어가지고, 삼성전자 300전사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갈수 있는 전사들,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명예의 요원들이 좀 아쉽습니다. 전사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딴거 없어요. 좀 많이 봐주세요.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부탁이 있는데 좀 멤버십도 많이 가입해줘가지고 찐팬임을 보여주세요. 뭐 내가 뭐그 몇천원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요원으로서 찐팬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건 내가 나중에 모아가지고, 이제 모르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 수익 창출하면은 연말에 우리 찐팬들 제대로 한번 제가 할 겁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드릴게요. 뭐, 배지를 만들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여튼간 여러분들 찐팬들 내가 꼭 챙길 테니까, 기회 되시면은 멤버십 가입해줘서 우리 찐팬님을 보여주십시오. 난 그런 분들이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갈 사람, 같이 멀리 가자. 한 10년 갑시다. 최소한 10년. 10년 동안 갑시다. 지금 뭐 팔아도 팔 생각도 하지 말고 계속 모아요. 지금 요즘 30대 애들 봐요. 엄청나게 모으잖아. 막 만주씩, 막 9,000주 이상 돼요. 막 30대 분들이.
깨어있는 20대, 30대들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우리 50대, 60대, 우리 형님, 누님들도 분발해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노후 생활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냅시다. 파이팅!